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정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은 절, 그런 절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구청합니다. 지치고 힘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은 사찰이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화엄사에서 느릿느릿 걸음으로 10여 분 남짓 걸으면 꿈결같이 포근한 구청암이 나옵니다. 화엄사의 각항전, 대웅전 등의 장중한 정각과 길게 둘러쳐진 석축의 위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에 찬사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아담한 남자를 찾고 싶다면 화엄사 대웅전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내 관광사찰의 번잡함을 벗어난 적적하고 홀가분함을 만끽할 수 있는 구청암이 나오는 길이 나오고 곧바로 구청암이 나오죠. 좁은 길에서는 돌계단, 조리대, 숯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또 이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건너는 징검다리도 아주 정겹습니다. 약간의 시멘트 포장이 있어서 다소 눈에 거슬리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때가 묻지 않은 암자로 가는 길입니다. 우국지사 불의 사람인 매천 황현은 화엄사 구청암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구비쳐 흐르는 시냇물에 봄밤 별빛 부서지고 쨍그렁 배옥 소리는 다시 들을만 하네. 꽃 아래서 스님을 만나니 눈썹더럭 희고 산 중에서 새를 보니 새의 깃털 푸르구나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가는 길에 노승을 만났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스님은 폴폴 나는 어린 새가와 대비가 됩니다. 구청암에 가는 길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대나무 가보면 숲속에 호랑이를 울린 토끼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벌써 뭡니까? 저 멀리 석탑과 지붕이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구청암은 구청 아무리 세워봐도 9층일 수 없는 3층 불탑입니다. 그런데 왜 9층이라고 하였을까요? 원래 9라는 숫자는 정점에 다다름 그런 의미인데 9는 하늘 9만리, 9천, 9중궁궐, 높다, 깊다, 많다는 의미로 양의 기운이 충만한 숫자이기에 구청암은 화엄의 꽃으로 장엄된 세계가 끝간데 없는 곳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화엄의 진수가 있을까요? 구청암에는 천벌보전 법당과 좌우로 성당인 두 요사체가 있는데 바깥뜰에는 뭐 부서진 탑이 겨우 몇 자 높이로 서 있고 절라 안에는 앞에는 대숲이 이렇게 펼쳐지고 절도 우측에는 개울이 물르는 소리가 아주 정겹습니다. 그래서 막 푸른 빛이 도는 것 같고 아주 맑은 기운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앉죠. 구청암은 절에서 달이 돋는 것을 역력히 그 지리산에서 뜨는 달을 볼 수 있으며 구름이라도 살짝 내려앉으면
주변의 산봉우리들은 촘촘히 늘어서 모두 부처님을 향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풍광입니다. 별빛과 달빛이 허공에 가득하며 대나무 그림자는 너울거려서 고즈넉한 산사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따금 정막을 깨는 풍경 소리에 땡그렁하는 울림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1만 가지의 생각이 한순간에 텅 비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이것이 화음의 진수인가요? 구층함의 빼어난 흥취인가요? 더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을 땐 구층함이 제격입니다. 특히 구층함을 유명하게 만든 원단이 기둥인데 요사체에는 다듬지 않고 생긴 모양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모과나무 기둥이 정말 바라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나무의 옹이는 잘림의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서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수한 좌절과 시련이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시큼하고 떨떠름한 모과 맛을 그대로 표현했다고나 할까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이 모과나무처럼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또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장방과 마루턱이 모과나무와 서로 얼싸안듯 끼어맞춰 있는데 기둥 하나는 바로 세우고 다른 기둥은 또 거꾸로 세워서 모과나무를 모양과 쓰임새에 맞게 기둥으로 사용을 해서 못을 부렸습니다. 모과나무 기둥. 기둥으로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되게 했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 쓸모있게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도 보는 이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둥이 바로 구층함 모과나무 기둥입니다. 정말 개성 만점이고 자신의 흉허물을 장점으로 만들어버린 모과나무 기둥은 살아서 200년, 죽어서 100년, 300년 세월의 흔적에 부처님이라도 본 듯이 내가 이 나무 기둥에 어떤 친근감이 그냥 확 들기도 합니다. 언제 내가 이 나무와 인연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매천 황현은 어렸을 때 이 구층암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신이라는 삼위승이 암자의 현재 주지가 되어서 반가이 매천 황현을 맞이했습니다. 옛날에 뭐 어릴 때는 친구처럼 뭐 지냈겠죠? 그래서 황현은 1899년 7월 보름에 이곳 구층암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구층암 중수기를 지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불교를 배창한 일이 훨씬 심했다. 스님들의 지위까지 낮추어 비천하게 만들어 그들의 신세가 절양하고 위축되어 겨우 암자를 지킬 뿐이다. 그렇긴 했어도 오늘날 머리 깎고 중노릇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채식과 걸식을 하면서도 강고한 힘과 큰 바람으로 목적을 성취해 나간다. 종종
자금을 모아 큰 절을 창건하는 일을 잠깐 사이에 해내고는 자기들의 법이 오래 전해지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을 이교도라 하여 하찮게 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매천 왕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매천 왕년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이와 같이 멋진 구층암을 완성하였다라는 칭송과 함께 이 구층암을 중수한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스님들도 이처럼 아름다운 절을 완성하는데 황희현이나 또 그 당시에 유교를 믿는 유자들은 그러하지 못하니 유학의 세태를 걱정하고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모가나무 또한 100년 전 구층암을 중수할 때 기둥으로 사용이 되었죠. 황현도 상처투성이 이 모가나무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오래 머무기를 바라는 스님들의 바람을 못생긴 이 모가나무가 기꺼이 기둥이 되어줬습니다. 모가나무나 당시 스님들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강력한 의지력으로 조선의 불교를 지켜왔던 것이죠. 또한 아담한 불전 천불보전을 보면 정말 네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찬 느낌이 드는 좀 작은 정각이죠. 이 천불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은 이 천불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지만은 아무나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처가 될 사람은 무수한 세월을 참고 견디는 인욕바라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구층암 모가나무 기둥 또한 잘생긴 나무들로부터 울퉁불퉁 못생겼다 수모와 비난을 참고 견뎌서 사람들에게 자연을 닮았다 하는 최고의 찬사를 듣는 멋진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천불보전 입구에 모가나무 또한 현재 가시면 모가나무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채 미래 또 다른 구층암 기둥 부처님이 될 것을 꿈꾸고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인욕바라밀을 완성시킨 모가나무 부처께 삼배의 예를 올려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연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이 모가나무는 부처님입니다. 또 이 부처님이 모가나무로 변해서 법성이 둘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구층암은 그 화음이 끝간데 없는 곳이 되어서 중생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화엄사 구층암 천불보전은 연꽃으로 장엄된 정말 화엄궁전, 아 이런 게 화엄궁전인가?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가득한 연꽃 공포의 아름다움과 외벽 기둥 위에는 공포 밑에 용머리 대신에 거북의 등을 탄 토끼의 조각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채롭습니다. 사찰 그림에서 오래 사는 거북이는 뭡니까? 부처님을 상징하고 또 자
악이 꾀에 빠진 토끼는 주로 중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층암 천불보전에 토끼는 크게 조각이 되어 있고 거북이는 작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중생이 부처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서 하 참 이런 법도 있나 하는 해학생을 보여주고 있죠. 거북이가 토끼를 얻고 고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북이 네 다리는 공중에 이게 떠가지고 다리가 뭐 허공에 떠 있는 듯하고 또 그 사이에는 연꽃이 만발한 연화장 세계가 펼쳐져서 정말 피안의 세계에 이르렀음을 알게 해줍니다. 사찰, 즉 피안에 이르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한 몸인 것을 토끼와 거북이의 조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찰 건축물에 부제까지로 써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나타내서 부처님의 중생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거북은 느리고 유순하고 장수를 상징해서 부처님을 대신했고 토끼는 급하고 인과를 살필 여유가 없는 나약한 인간을 대신했지만은 결국 부처님을 통해서 피안에 이르게 한다는 이런 비유를 이 사성암 조각에 나타난 거북이와 토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자비로 감싸주는 자연스러운 한국적 해학을 이렇게 토끼와 거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중생 사랑이 이다지도 커서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들까지 자비로 감싸 안아서 중생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북이로 표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토끼로 표현한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든 믿지 않든 오직 차별 없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비로 행복을 주는 분입니다. 신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중생을 위협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해서 무명이다 그래서 경계를 하셨던 것이죠. 또 구층암 주변에는 야생 중로차도 이 모가나무를 닮아서 대나무 그늘 아래에 바람을 맞고 이슬을 맞고 자라났지만은 대나무 밑에 있으니까 서로 햇볕을 받으려고 찻잎의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구층암에서 덮은 차의 맛은 또 그대로 일정하게 고른 맛을 나타내서 구층암 차 맛은 좀 최고죠. 또 이렇듯 모든 중생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구층암의 참맛을 통해 느껴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세상에서 갈증을 느낄 때 구층암의 물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스님이 내어주시는 잔잔 마실 수 있는 구층암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